김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김포유. 코로나19로 그동안 발이 꽁꽁 묶였던 분들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4월 19일까지 진행되었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어 4월 20일부터 진행될 새로운 생활 방역 지침을 소개해드립니다. 생활 방역 지침은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과 사회 방역 5대 핵심 수칙을 기억해주세요. 먼저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입니다. 제1수칙,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제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제3수칙, 30초 동안 숨 쉬기, 기침은 웃음으로. 제4수칙,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만은 가까이. 그리고 사회 방역 5대 핵심 수칙입니다. 공동체가 힘을 합쳐 우리 집단을 보호하는 방역 노력을 기울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방역 관리자를 지정합니다. 방역 관리자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보호합니다. 방역 관리자는 방역 지침을 만들고 모두가 준수하도록 돕습니다.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 관리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따릅니다. 지금까지 생활방역지침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과 사회방역 5대 핵심수칙을 말씀드렸고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지침으로 보다 완화된 만큼 당장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김포시 5일장과 실내체육관이 재개장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4월 22일부터 김포종합운동장, 걸포다목적구장, 솔터테니스장, 전호야구장, 파루코스 테니스장, 금능정, 태산정, 신곡체육시설, 양곡테니스장의 9개 체육관이 김포 시민에 한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2월 22일부터 두 달 동안 휴장했던 시장도 4월 22일에 김포 5일장을 시작으로 23일에 마송 5일장, 24일에 화성 5일장, 26일에 양곡 5일장이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이중 마송 5일장을 다녀와 보았습니다. 그 활기찬 현장 함께 보시죠. 네, 저는 지금 두 달간의 휴업을 종료하고 다시 재개된 마송 5일장에 나와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과일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누가 봐도 신선한 과일들이 이렇게 한가득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가시면은 먹거리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먹거리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와, 맛있겠다. 맛있는 그런 호떡이에요. 여기 마송 5일장이 거의 두 달 만에 열린 거잖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고,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기도 찝찝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집에서만 먹어야 되고. 네. 아, 이제 두고 봐야죠. 왜냐면 아직 홍보도 안 되고 손님마저도 우리도 궁금해서 어떻게 알고 왔냐니까. 저도 여기 오려고 엄청 기다렸었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더 홍보되면 아무래도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좋아요만 눌러줘. 네. 네, 지금까지 마송 5일장 저희 김포시청과 함께 둘러보셨는데요. 이외에도 양곡 5일장, 화성 5일장, 김포 5일장 등 여러 5일장들이 두 달간의 휴업 이후 재개한 사실을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잘 몰라주셔서 많이 어려우시다고 합니다. 우리 상인 여러분들이 더욱 힘낼 수 있도록, 우리가 코로나19를 마저 이겨낼 수 있도록 김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